우선 제가 본인 사주를 봤을 때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시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사주를 보면 그 일반인 사주가 있고 제자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제자 사주요? 네. 제자는 이제 나 같은 사람. 저희 같은 이렇게 이런 신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의 사주를 저희가 제자 사주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무속 제자 사주의 권한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네. 무속 제자. 아세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인생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근데 본인도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그렇게 저는 나오네요. 이 기운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일이 조금 막히는 것도 많고,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 본인이 지금은 뭐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인 뭐 선택을 해야겠죠? 뭐이 길을 가야 할지, 아니면 일반인으로 살지. 근데 저희 같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다이 길을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또 있고, 이 길을 굳이 안 가도 되는 사람이 또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 왜냐면 사람마다 사주팔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의 사주팔자만 놓고 보면 원래 본인은 이 길을 가는 게 맞아. 사주팔자만 놓고 보면 이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일반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주로만 봤을 때는 이 길을 가는 게 맞지만, 본인의 성격, 성향, 본인의 고집, 욕심, 봤을 때는 이길안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어차피 가도 중간에 그만둘 거니까. 힘들어서. 재미없어서. 본인 성향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럴 바엔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라. 지금이랑 비슷하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때도 있고, 뭐 즐거울 때도 있고, 또한 번씩 힘들 때도 있고, 고민거리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특히 본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고민거리. 뭐 아니면 본인이 뭔가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이 생겼어. 본인이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본인 사주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대요. 현실적인 거에서 이유를 찾지 말고.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언제가 제일 힘든 시기인가요? 본인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을 하셔요. 힘든 시기가요? 지나가는 시기가?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힘든 그런 우리 시기가 고난 생긴다고? 시기가 오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올해 46이잖아. 근데 이미 그런 기운은 이미 많이 너무 들어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46, 7, 8쭉그 뒤로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올해부터인 언제쯤 거지. 사라지진 않아요. 괜찮아질까요? 계속 그렇다고요? 그냥 일진에 따라서 일진은 뭐 하루의 운세라고 해야 되나? 일진이 뭐 하루의 운세에 따라서 어떤 날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굉장히 좀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에 되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일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펼쳐보면 그렇게 평탄하긴 힘들어요. 앞으로는. 특히 앞으로 3년이 좀 그래요. 46, 7. 제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붙을까요? 아니요. 안 붙는다고요? 제가 봤을 때좀 어려워 보여요. 시험이 언젠데요? 내년에요? 저는 시험 붙기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뭐 본인이 하루에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께서는 공부도 안 하고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공부하세요? 얼마나 하는데요, 하루에? 아니, 얼마나 하냐고.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루에 얼마나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뭐 1시간 할 수도 있고, 2시간 할 수도 있고, 3시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하냐고. 그건 그냥 강의 듣는 거예요. 강의 들으면 뭐해?
머리에 들어오질 않는데, 딴 생각하느라. 가요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시험 붙기 힘들어요. 그렇게 나오네요. 좋은 자원 없나요? 끝인가요? 어르신들이 말씀을 잘,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잘안 주시려고 하세요. 본인 성격 때문에. 본인 성격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본인은 잘난 척하는 거를 없애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 뭐 잘난 척하는 게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본인 분세에 맞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 욕심 부리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그렇게 딱 본인 분세에 맞춰서 살아라.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번수에 맞는 게 뭐죠? 욕심 부리지 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욕심, 사람 욕심, 마음 욕심. 뭐든지 본인 걸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 욕심 별로 없는데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땐 욕심 덩어리인데요. 본인 어르신들이 말씀하셔. 본인이 무슨 욕심이 없냐. 본인 마음에 보면 욕심 덩어리인데. 욕심밖에 없구만.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네.